반갑습니다. 블레이드 위버예요. 이번에 해볼 게임은 엘렌이라는 게임인데 인디 미스터리 공포 게임이고요. 픽셀 게임입니다. 초자연적인 사건이 어느 한 가족에서 일어났는데 그 가족이 이제 스미스 가족이라고 하네요. 그 스미스 가족의 딸만 빼고 모두 다 죽었다고 합니다. 하지만 그 딸이 실종이 됐는데 주위에서 그 딸의 실루엣을 보았다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곳을 주인공 제임스가 조사하러 가면서 스토리가 시작된다고 하네요. 데모 버전이라 아마 좀 짧을 겁니다. 맛보기 정도 될 것 같아요. 엘렌 지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렛츠고! 레드 마운트 미디어. 이 게임은 아직 개발 중이고요. 아마 4분기 정도에 완성될 것 같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. 헤드셋을 키고 부를 거라. 그래야 더 몰입도 있게 재밌게 즐길 수 있다. 분위기 있네요. 창문 이렇게 나고 이런 픽셀도 공포 미스터리 괜찮은 것 같아요. 분위기 좋고. 뉴 게임. 잡아 땡겨 밑으로. 자, 이게 이제 사건이 시작된 이야기 같아요. 7992년도에 7992년도면 어떨까요 세상이? 하얀 언덕의 영국에서 조용하고 평화로운 도시라고 믿어졌는데 마을 사람들 말고는 아무도 그 마을의 불가사의한 유령의 어둠에 쌓여있다는 진실을 모른다고 하네요. 스미스 가족에 대한 불가사의한 살인사건이 아직도 길거리 속에 남아있다. 길 모퉁이에 숨어있는 어둡고 우묘한 일들이다. 그런 얘기고요. 비극이 마을을 덮친 지 몇 년이 지났는데 많은 형사들이 경찰과 사건들을 이해하려고 미친듯이 노력을 했다. 근데 살인의 원인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하네요. 그러니까 아버지, 어머니, 아들 모두 죽었다고 하네요. 근데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섬뜩하게 살해되었다고 하네요. 그리고 사람들은 비극이 발생한 몇 주 동안에 딸 엘린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를 가정했다고 합니다. 그 엘렌이라는 여자애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확실하지 않지만 이제 죽었다고 어느 정도 판단을 내린다는 얘기죠. 그리고 최근까지 많은 목격자들이 집 창문 뒤에서 있는 어린 소녀의 실루엣을 보았다는 뉴스를 내놓았다고 하네요. 그래서 수사가 제기되었다고 합니다. 그럼 그 소녀가 엘렌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. 그리고 그 소녀가 어쩌면 괴물의 빙의가 되었을 수도 있겠고요. 경찰서에서는 어느 누구도 그들의 손에 수사를 맡기지 않았지만 제임스는 몇 년 동안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미스터리를 풀어주기 위해 앞으로 나섰다. 제임스 경찰의 역으로 플레이를 하나 봅니다. 다리가 아파. 굉장히 어둡군. 시야가 잘 보이질 않아. 여기서 나갈 방법을 찾아야겠어. 다리가 아플 만도 하네요. 다리가 원체 얇은데 하체 부실인데요. 빼빼로나 젓가락 다리가 아니라 이건 뭐 거의 샤프심 다리네요. 샤프심 다리. 자, 턱 치면 부러지겠다. 이건 어머니가 나한테 주신 거야? 다리를 다쳤기 때문에 뭔가 위에서 떨어졌나봐요. 아까 시작할 때 누굴 잡아 당겼잖아요. 떨어져가지고 다리가 좀 다친 것 같아. 물에 엄청 젖어있어. 뭔가 지도 같은데, 맵 같은데? 응? 문이 있어요? 완전 썩은 음식이잖아. 여기 언제 왜 있는 거야? 소리 효과 좋네요. 아이, wonder what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확인해 볼까? 아, 기름이 들어있구나. 뭔가 포인트 앤 클릭은 아니고 직접 사물 근처로 가서 확인을 하는 스타일이네요.
게임 방식이 마우스로 클릭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은 박스들이 정리되어 있어. 어우, 썩은 내가 진동하는구만. 들어오고. 강아지 같은데요? 강아지 시체 같은데? 강아지 시체가 부패한 것 같은데요? 여기 뭔가 전기실 같군요. 전기실. 여기 뭔가 없대요. 굉장히 오래된 깨진 키야. 사용할 수 없겠대. 전기. 뭔가 전선이 빠져가지고 작동이 안 되는 것 같아요. 뭔가 연결을 해야겠는데. 깜짝아! 아, 소리. 응급처치를 했어요. 인벤토리가 탭키야. 사용하기. 무릎이 나섰어, 이제. 샤프심이 이제 어느 정도 연필이 된 것 같아. 야우, 빠르다. 야우. 스피드해졌어요. 이렇게 자기 자아치료도 하고. 달려. 깜짝아. 오. 느낌 있어, 느낌 있어. 좋아. 아, 스태미나도 위에 있어요. 이거 한 그루 나오면 대박이겠는데? 잠겼어. 되돌아가야 되나? 뭔가 키가 없어가지고. 뭔가 되돌아갈 때 빨리 가라고. 런닝까지 만들어주시고. 아이고, 힘들다. 아, 역시. 삐쩍 마르셔가지고. 응? 여기 문이 있네요. 와봤던 문이구나. 체력이 다 달았을 때는 찰 때까지 못 달려요. 달리네? 빨간색이 되면 못 달려. 못 들어가게 판자로 막아놓은 문이야. 나! 뭐야, 이거? 혼자 떨어져. 역시 잠겼어. 굉장히 작은 화분인데 이게 어디서 온 거지? 여기도 또 시체가 있다. 굉장히 오래된 락커. 무서운 그림이야. 피로된 몬스터. 왜 애기 소리가 들려요? 뭐야 방금 아이템. 아이템 굉장히 많네. 인벤토리가 엄청 많아요. 뭔가를 먹었는데? 바깥쪽이 배고픈 고양이 소리가 난다? 굉장히 슬퍼 보여. 그 애기 소리가 고양이 소리였나봐요. 바깥쪽이 나왔대. 뭐야. What? 뭐야 왜 빨개졌어. 아니 여기서도 빨개졌어. 아니 방 안에서 피. 방 안에 다 피로 변했어. 뭔가 죽어서 피가 터진 것 같아. 다른 방으로 빨리 가봐야겠어요. 잠겼어. 아까 이거 박스 떨어졌는데? 다시 올라가져 있네? G. 다 봤던 아이템들이고요. 뛰어가볼까? 여기에 음식이 있었는데 음식이 없어졌대. 음식이 어디 갔을까?
오른쪽에 뭔 소리가 났어요? 여기 문이 열렸나 보다. 여기서 뭔가 소리가 났어. 문도 열렸어. 숫자로 누르는 그런 류의 전화기인가 봐요. 굉장히 오래된 전화기. 문이 있네요? 이건 뭐지? 흥미로운 게 없네. 뭐 미스터리한 소설책들인가 봅니다. 가죽으로 된. 여기가 굉장히 얼어있대요. 차갑대. Dear Mr. Smith, 너에게 말한 것들을 지우개로 뭐저 지웠다 뭐 이런 얘기인가 봅니다. 쪽지의 나머지 부분을 지웠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뭐 쓸려다가 땅이 쩔어져서 이렇게 구겨진 거 보니까 쓸려다가 지운 것 같아요. 이것이 바론? 사용되지 않는 난로야. 잠겼네. 깨끗할 리가 없지. 여기에서 있는 게 다른 방으로 연결되어 있네요. 또 방이 또 있네. 후레쉬도 있어요. 이제 후레쉬. 여긴 진짜 어두운 것 같아. 후레쉬가 있는 게 천만다행이야. 아까 바론방 들어갔던 데가 여기 같던데. 아까랑 보고 뭔가 좀 느낌이 좀 다른데. 앞에 누구 있다. 어이 버디 누구야. 죽었다. 그렇게 배에 빨간색 쳐져 있는 거 보니까 배를 이렇게 이렇게 핥은 것 같아요. 땅이 떨어졌다. 그래서 다시 괴물들의 밥이 되었나. 데모는 여기까지인가 봅니다. 네, 임팩트 있고 짧지만 재밌었네요. 이 게임이 제대로 제작이 완료되면 스토리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. 잠깐 놀래주는 갑툭튀도 좀 있을 것 같고, 분위기랑 은은하게 들리는 이 BGM도 으시시한 게 느낌 좋네요. 그래픽도 좋고 내 스타일이네. 엘렌이었고요. 데모 버전이었고요. 저는 블레이드 위버였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.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좋은 하루 되시고요. 바이바이바이.